바벨론 땅에서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의무를 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로 버리신 것은 아닌지, 또 혹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과 싸워서 패배한 것은 아닌지,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지, 이런 의문들이 그들의 신앙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릇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놀라운 미래를 바라보며 걸어가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귀환을 앞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던 가장 큰 적은 강대국도 아니었고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들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던 두려움이었습니다. 우선은 귀환하는 길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 길과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귀환한다 하더라도 자신을 지켜줄 조국이 없는 마당에 그 이후에 벌어질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언제나 그렇듯 다시금 강한 외적들의 침입으로 말미암아서 언제 멸망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들의 발걸음을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래가 없다는 이 말을 더 깊게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는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음을 분명하게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이웃이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앞날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이런 오합지졸 같은 포로 공동체에 무슨 희망이 있다고 고국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는단 말입니까? 미래를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는단 말입니까? 도대체 70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이제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고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솔직한, 두려움이 가득한, 염려가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주저앉게 만들고 미래로 가감하게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내 능력만 바라보는 두려움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은 아닙니까?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여러분, 이제 들으란 말씀은 세상 사람은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는 너희는 들으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관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들으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깊이 이해하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보고 실천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왜 이 말씀을 이 시기에 내게 주셨을까? 그 의미와 목적을 깊이 이해하고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이 예배당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돌아가서 그것을 삶에 적용해 보고 실천해 보고 그 실천해 본 결과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실천해 본 열매를 가족과 이웃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자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만드시고 부르신 목적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모태에서부터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히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신앙의 고백 속에 고백하는 그 고백에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시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이게 이 뜻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나아가서는 나를 지으신,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성품을, 살아갈 능력을 우리에게 심어주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성품, 인내, 용기, 결단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도 고난도 역경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도우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말씀이 바로 나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고 모태에서부터 지으셨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바벨론 포로 생활과 같은 아픔의 상처가 많습니다. 의심의 상처가 많습니다. 또 잊고 싶고 잊고 싶은 것만 아니라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픔과 상처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할 때 거기에는 내 인생에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음을 믿고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남을 속여먹고 남을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온 속이는 자 야곱을 여술은 뜻을 말하면 정직한 자, 신실한 자라는 뜻으로 부르는 겁니다. 여술은 애칭입니다. 여러분, 애칭은 누구에게 사용합니까? 가까운 사람입니다. 아가야, 우리가 부를 때, 애칭을 부를 때에는
가까운 사람을 향해서 애칭을 부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택하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참 과분한 표현입니다. 분에 넘치는 표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신실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의 유혹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를 의롭다고 부르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 신실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택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 표현에는 더 깊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너는 나를 잊어버리고 살지라도, 너는 나를 의심하며 살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어본 적이 없다 라는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러니 과거 때문에, 상처 때문에 발목 잡히지 마라. 주저앉아 있지 마라.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이룰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자손들은 걸어가는 인생의 길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이 4절 5절 말씀입니다. 인생에 목마른 자에게 물을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필요만 아니라 육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삶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시냇가의 보들같이 번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복음이 충만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복음으로 세계 열방을 하나님께로 이끌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발걸음을 힘차게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짧은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복하십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그만큼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가득하다는 증거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는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풍성한 삶으로 이끄시는 다른 신은 없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출발점에도 계시고 내 인생의 결승점에도 계시는 분, 지나온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고 내 연약함과 죄악감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신 당신의 뜻과 계획을 완성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믿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70년 포로 생활을 이미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래의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대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미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비하며 살아가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의 지식과 힘을 믿는 우상을 따르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할지 몰라도, 의심할지 몰라도 나를 믿고 섬기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의심하지 말고 미래를 향해 전진하라는 권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잠시 잠깐의 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내가 의지하고 믿고 따라갈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으로 가득한 택하신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치의 앞도 볼 수 없는 안개와 같은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너희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심을 증언해야 될 나의 증인이다. 이 사명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사명 때문에 살아야 한다. 무슨 말씀일까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바라보시는 겁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제약으로 인해서 볼품같이 찌그러지고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진 나 같은 인생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증거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의미고 목적입니다.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힘있게 일어서서 전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사방으로 두려움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숨쉬는 여러분의 숨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숨이 있습니다. 절망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내어뿜는 호흡 속에는 온통 두려움이 묻어 있습니다. 나의 과거가 탄로날까 두렵습니다. 무서운 질병에 걸릴까 두렵습니다. 시험에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가정의 앞날이 두렵습니다. 버림받을까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문제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는 이집트의 왕 바로를 만나야 되는 그 미래를 두려워했습니다. 전쟁의 잔뼈가 굵은 여호수아는 수없이 많은 전쟁의 경험이 있지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심히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한 번만이 아니다 거듭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 말은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가나안 전쟁에 승리했지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90이 넘은 권사님께서도 두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 두려움이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그런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나는 너희의 반석이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마음에는, 여러분의 귀에는 어떤 소리가 잘 들려옵니까? 세상에 듣기 좋은 소리가 우리의 귀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쏙쏙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나로 사랑하시는, 그리고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이 절절한 사랑의 음성이 내 가슴 속에 가슴 깊숙이, 인생 깊숙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태초부터 택하신 분입니다. 만드신 분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세상 가운데 보이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흥망성쇠 가운데 그 역사의 한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구겨질 대로 구겨진 마치 쓰레기 같은 인생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나타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스라엘과 온 인류가 의지해야 될 다른 신이 세상에 없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반석이요 온 인류의 반석임을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가족과 이웃 가운데 보여주며 살아가는 복된 복음의 증인들,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거대한 적을 이겨내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내게 주신 말씀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고 나아가 삶으로 적용하며 실천하며 그 열매를 가족과 이웃에게 보여주며 한 주간 그렇게 살아왔던 모든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행복한 신앙인으로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바라보며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결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내 삶을 붙드시고 채우시고 풍성한 삶으로 이끄시는 분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품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제로 아픔을 당한 많은 이들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기근으로, 재해로 이 땅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아픔을 당한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의 몸이 가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이 가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육체와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고통을 만져 주시옵소서.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호흡이 편안하게 하시고 잠을 잘 이루게 하시고 마음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을 만져 주시옵소서. 잘 보이고 잘 들리고 마음껏 일어서고 마음껏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복주시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직장과 사업장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가 전달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복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교육부 여름 사역이 진행 중입니다.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사들, 헌신자들, 그들의 모든 땀방울과 기도, 또 성도들의 많은 기도와 아버지 섬김을 보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이 평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가 우리 앞에 미래의 인생이 놓여 있습니다. 나를 제한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내가 아니라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발걸음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흥황하게 하시고 위에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같이 돕는 많은 일꾼들 붙여주셔서 피곤치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